말죽거리 강사 고봉균입니다. 오늘은 노자 75강이 도가도 비상도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제일 첫 강에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승자의 언어의 노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종교다. 그래서 언어를 규정하면 안 된다. 언어로서 규정하면 어떠한 도리가 언어로서 뭐 그냥 이렇게 뭐 민주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걸 이즘이라 그래가지고 고정적으로 고정불변한 진리로 만들면 내가 그 언어 속에 들어가서 그 언어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총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언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총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전쟁은 언어 전쟁이에요. 개가 언어 전쟁이 없잖아요. 개가 뭐 지구가 어떻게 생겼든 뭐 우주론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건 우주론에서 생긴 거거든요. 언어는 우주론에서 생긴 거.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어의 노라는 건 우주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주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어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 우주관 자체에 잘못됐다는 거고 그 언어라는 것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걸 존재론이라고 그래요, 걸려. 언어 속에 돌아가서 그 관념의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관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는 뭐예요? 관념론이라 그래. 관념론. 그걸 뭐라 그래요? 관념이라 그러면서 그거를 관념. 그렇죠. 고정관념이면서 불변의 진리로 항상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동양에서는 이 자연 자체가 스스로 그러하게 되려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 근데 이 언어 자체가 변하지 않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전부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데아라는 게 필요해요. 뭔가 이 언어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무엇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가 뭐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게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무엇무엇이다라는 언어라고 말하다가 되거든요. 이게 말하다가 하고 이 진리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란 진리하고 말하다는 거하고 이건 말하다는 거죠? 이 말하다는 거 둘이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각기 해석하는 거예요. 이 수승화강이라는 것도 이 물이 원래는 이게가 음기가 나잖아요. 음기가 나서 이제 땅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 화라는 게 결국은 이거는 이게 음기 양기에 속하잖아요. 예? 이게 양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 자체가 우주도 마찬가지죠. 이 우리 소우주가 이 대우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위로 올라가야 차가워야 되잖아요. 머리가 차가 어느 정도 차가워야 좋은 생각이 나고 뜨거우면 이게 병 나는 거죠. 이거 화는 내려가고 그럼 어떻게? 계속 수승화강 되는 거예요. 수승화강 돼야 돼 이렇게 수승화강 이게. 근데 무엇무엇이다라고 규정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무엇이다라고 규정하면 이게 뭐예요? 변화가 안 되니까 뭐가 돼요? 이원론이 되지, 이원론. 예. 형이상학, 형이하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한의학이 전부 다 이거거든요? 수승화가? 침 넣는 게다 그거지. 혈액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몸을 딱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게 아 이거를 어쨌든 예 그게 그걸 갖다가 서양에서는 예, 여기가 만약에 이게가 예, 이 창조라는 게 사실은 이 모든 게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 진화론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제일 나중에 나온 동물이거든요. 진화론으로 생각하면 제일 나중에 나온 동물인데 이 제일 나중에 나온 동물의 조상 하면은 아메바 집신벌레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그건 과학 시간에 배우셨잖아. 그러면 이 진화라는 게 사실은 이 물이 말이에요. 이런 사물과 인간이 둘이가 아니죠, 사실은. 사물과 인간이 둘이 아니에요. 이게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론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보고 모든 그런 것으로 보면 이게 뭐 귀신이 이게 여기도 있잖아요. 천지라는 게 하나의 귀신이라는 거 음양의 귀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이거는 천지라는 귀신은 천지라는 귀신은 알지만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귀신이라는 천지에 이게 병행하는 거 이게 도에 병행하는 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천지에 대한 병행하는 귀신 무슨 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2조 600년 동안 지금 오늘까지 하는 건 뭐예요? 길이론이냐 이기론이냐 문제잖아요. 그냥 6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 우리 그냥 서양을 우리가 딱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게 서양은 이기론이다. 이거 이기론. 지금도 이론이 이성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성이 그래서 성리학으로도 우리도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가 누구예요? 저 주자라는 분이 하여튼 이게 뭐 조선사에서도 퇴계 이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계통이란 말이에요. 이계통이고 길이라는 거는 기고봉이라고 왜 지금 전라도 기고봉 자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남 분들은 호남이나 그쪽 분들은 이 감성이 예민하고 감정이 있고 그런 걸 우선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예능이라든가 모든 거에 맛을 탁월하지 음식 맛도 그렇고 맛이 탁월해요. 근데 이 이성이라는 게 맛이 있어요? 과학 이상이라는 게 과학에 무슨 맛은 없잖아요. 죽음의 이성이라는 게 죽음의 맛은 없잖아요. 못 볼 수 있잖아요. 못 보잖아요. 맛은. 요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건데 이게 한 20년을 공부해도 이게 안 돼요. 별게 아닌데 이게 원체 서구 사상에 인도 유럽편 언어, 불교도 인도 유럽편 언어예요. 서구 사상에 2000년 동안 불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2000년 동안 계속 오고 최순이 조금 됐다 동경대전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보니까 이 서양 사상 중에서 기독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그 뭔가 아주 과학하고 이게 수승화학이란 뭐냐 이게 하여튼 이 과학이라는 거는 주역적으로 생각하면 역학적으로 생각하면 신본주의를 따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신본주의를 따지고 수학적으로 또 따지고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된 거예요. 이것도 직선사관이죠. 과학, 과학 신본주의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에 딱 버리는데, 그러면 인류가 그걸 다, 먹는 거죠. 뭐, 이게 다.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신본주의를 부정해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이거를 생성이라 그래, 이게. 이거 우리가. 동양학은 생성이라 그러고, 생성이라 그러고 변화라 그런단 말이야, 이게. 이 변화지, 변화요. 그리고 이 생성 변화하고 서양은 이 존재한다는 거는 불변이라는 거야. 불변인데 뭐예요? 이거는 이데아라 그래서
실체, 내가 여기 이게 변화하는, 여기 변화하는 나가 있잖아요. 이게 변화하는 내가 있는데, 이거 뭐 점점 이렇게 뭐 옛날에 젊었어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걸 갖다 이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예. 모든 사물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적용이 돼요. 뭐 돌멩이까지도, 예? 돌멩이 무생물에까지 적용이 되는 게 이 천지라는 건 변화한다 이거예요. 이게 예. 이게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이지 말고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자고. 하나님 소리 빼고. 아버지, 지는 어머니적 그 뭐예요. 이, 같은. 이게 명사화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아버지가 절대 명사화 되어 보세요. 김일성 아바이라는 그 절대적인 하나의 명사화 된 그런 것이 충성 중심이 된다. 그러면은 뭐, 야훼보다는 뭐, 어쨌든 그 뭐가 있어요. 민족이 있긴 있겠지만, 우리는 민족이 없는 우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어쨌든 그 민족이라는 것은 있겠지만, 하나의 중심이, 내가 항상 이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 중심이 충성을 만든다고요. 모든 거는, 지금 이스라엘 중심이 생겨난 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중동이라는 말이. 중동이라는 말은, 1948년에, 이스라엘 전쟁 이전에는 중동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말이 없었다고요. 그건 공동의 공동체예요, 그냥. 그 나라라는 건 없고, 나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더 좋죠.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 성지라는 게 하나의 나라가 없다는 거는 축복이죠. 성지가 나라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내 것이 된다, 하나의 그 우상화 된다. 그건 전쟁이에요. 성지가 하나의 하나의 어느 한 민족의 것이 된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그건 완전히 그거는 하나의 그 우월주의. 그걸 뭐라죠? 유색인종이라 그러잖아요. 왜 유색인종?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결국은 딴 이게 무색이라는 게 백색이에요. 백색.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이제 유색 무색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색인종이라는 거는 황인종, 흑인종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우등과 열등을 가리는 거죠, 종교가.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우등하다 그래서 우길승천기 같은 거 태양 유일신 태양이 제일 먼저 뜬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마테라스 오미감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국가라는 게 누구죠? 존 레논의 그 노래 중에서 나오잖아요.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 하여튼, 그런 말이 있으니까, 국가가 있으려면, 제국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국이 있으려면,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적어도 우리는 고등동물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동물이 다른 동물보다 다른 건 뭐냐면 자연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순응시켜 왔어요. 개를 순응시켜 왔고 농사를 종자를 다 순응시켜 왔고 하다못해 저기 그 지금 이런 그 뭐야 저 고염나무를 이렇게 해서 뭐 접붙여가지고 큰 고염도 만들지만 감나무도 만들고 있잖아요. 감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순응을 시켜온 이 세월에서 고등동물의 이 순응 자체를 어디다 적용시키냐면 정치에 적용시키는 게 재정일치라고요. 이게 종교가 된 거예요. 정치,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의 착취구조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국은 절대 착취구조죠, 지금. 그러니까 전쟁용이에요. 근데 이 전쟁용을 어떻게 수평사관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게 중국도 못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못했어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지금 중국이 누구를 앞세우냐면,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누구야? 천하통일 시킨 누구죠?
중국을 천하 통일시켰잖아요. 예? 아니, 맞아, 맞아. 진시황. 아, 진시황. 그 진시황제하고, 진시황제하고요. 지금, 이 진시황제하고 보세요. 여기 그 하나의 그 황제라면 노마 황제라고 치세요. 노마 황제가 누구라고 보세요? 313년에? 예. 네. 이게, 야훼라는 자기네하고 약속한 신이 아니에요. 로마하고 약속한 신이 아니라고. 이거는 유대인하고만 약속한 신이야. 유대인하고만. 그런데 삼대 황제와 삼황제와 세 하여튼 이게 뭐야? 황제가 뭐야? 황제가 셋이고 또 뭐가 부왕이야. 부왕이 셋이고 그랬어요. 이걸 일원화시키려니까 이걸 가져온 거예요. 체제를 일원화시키려니까 이 종교를 가져온 거라고요. 이게 전 세계화 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게 지금 없었어요. 계속 장시간 없어졌다가, 이게 장시간 없어졌다가, 1948년에, 이 독일에 반하는, 이게 지금, 독일의 나치에 반하는, 이 뭔가를, 전쟁은 승자가 뭘 만들어요. 승자의 종교로 바뀌어요. 체제가. 예, 그게 이제 그 체제를 바뀐 게 결국은 우리 6.25 전쟁의 거의 응? 최대 관점인데 이 6.25라는 전쟁의 원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거를 처절하게 당했던 6.25둥이잖아요. 근데 그게가 뭐냐면 왜 이거를 이 원죄를 누가 이 원죄라는 거를 누가 없앴어요? 원죄라는 게 뭐냐면 너는 빨갱이야 그럼 뭐가 돼 그래?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걸 못했잖아요. 어떤 정부고 이 빌어먹을 정부들이 그걸 못했잖아요. 왜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어떤 거냐면 유엔에서도 지금 1991년에 유엔에서도 그거를 폐지시키라 그랬어요. 예? 연좌제? 예, 연좌제. 연좌제. 그러니까 그 연좌제가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연좌제. 확실하잖아요. 이게 종교라 그러면 그래서 잘 몰라 먹어요. 그렇지만 이 연좌제라는 게 그 원제라는 연좌제를 예수님이 신약으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게 여태까지 파괴가 됐어요? 여기서 누구냐면 성경은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우리 최순 이분처럼 아주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분이라면 그리고 또 뭐 하다못해 저기 누구도 뭐 하여튼 이렇게 그런 분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제자들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든가 순의 제자 해월이라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이 바울처럼 아주 속속들이 문장력이 좋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뭐를 이렇게 순을 신화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순을 신화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 아들이 만약에 제가 저기랬다고 막 이렇게 같은 유교전에 그 일본한테 저항하는 걸 독립군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독립군을 했다고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추대를 해서 자꾸만 우상화시킨 게 누구예요? 김일성 동무죠. 북한에서 그 많은 자기보다 나을 수도 있는 많은 독립군 중에서 유일한 독립군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이건 여기서부터 출발 안 하면
모든 성경이 사기. 근데 그거를 판본학이라 그래가지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승자가 만든 거니까 역사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제 1장에 제가 언어 도단, 이 노자는 언어 도단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승자의 언어의 노예 새끼들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종이 들린 거잖아요, 우리가. 얘네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 언어가 규정한 게 결국은 누구 종자? 처음에는 화이부적이라 그래가지고 중화라 그래가지고 이 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그 저쪽에 화성이라고 이제 만들었지만 그 말을 해서. 예, 근데 이 화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화 민족을 우월시시키고 그러니까 이쪽에 그 우리 청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저등 그걸로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저등 문명으로. 그래가지고 이거에 반대되는 최수훈에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저기 그 했던 그 홍수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중국의 홍수전. 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야. 그 홍수전은 서양의 예수님의 왼쪽에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굴 죽였어요? 그 만주족을 야만인이라고 만주족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 팔레스타인식으로 몰라버린 거지. 만주족 엄청 죽었어요. 뭐 어떤 뭐칠칠칠칠 뭐요? 7천만 명 소리도 나고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대단했어요. 그 악으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어떤 중심이 문제거든요, 이게. 어디다 중심을, 중화민국의 중심이면 그 변방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착취당하고 죽는 거예요. 악으로 몰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뭐냐면 이 재정일치라는 거에 이 우주관에서, 우주관으로 다시 돌아가 봐세요. 우주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주관이. 어떻게 우주에 선악이 있느냐는 거죠. 우주에 선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천지가 뭘로 변했어요? 내 몸이 천지라 그랬죠. 옷인지 천지 만물. 내 몸 안에 옷인지 나오자 내 몸 안에 천지 만물이 있어요. 이게 내재되어 있는 성스러운 자연이에요. 이 우주라고, 대우주, 내 몸 자체가. 소우주일 수도 있고, 대우주에 견조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천지라는 건 내 몸이에요. 근데, 내 몸뿐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개도 이제 큰 개가, 이렇게 죽을 때, 저도 몇 번 쓰러져 봤지만,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쓰러지는 건 아니고 이건 이 개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 땅으로 돌아가는 기운이 있다 이거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늙어갈 수 있는 기운. 이거는 뭐예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몇 살 때까지는 막 들썩들썩하고 신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 기가 있단 말이야,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가 있으면 이 밑으로 돌아가는, 뿌리로 돌아가는 게 있고, 여기 딱딱하고 위로 올라가서 이 잎사귀 같은 게 뭐예요? 이게 신기죠, 신기. 예, 이게. 겨울엔 덫이 들어가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흩어지는 거고, 이거는, 이게 돌아가는 거, 땅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돌아가신다 그러지. 그리고 무덤도 보세요. 이 무덤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이 노자는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아니 무언무언인 것처럼 아까 명사화되면 안 된다 그랬죠. 진리가 명사화되면 하나님이 명사화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무엇뭐 같은? 땅 같은. 여자도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애를 낳는 요런 거란 말이야. 땅을 여기다 파놓고 그 전에 보면 이게 그러면 여기는 애를 먹이고 그냥 이게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쵸? 이게가 대단한 그 철학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와요? 머리부터 나오죠? 에? 근데 들어갈 땐 죽을 때 죽어서 들어갈 땐 어떻게 들여보내요? 염해가지고 발 이렇게 머리부터 나왔으면 머리부터 나왔죠? 뭐부터 들어가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아니 하여튼 이게 반대되는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왜 이 남자라는 게 남면을 하자. 남면 이 사람을 지배하려면 남면을 하잖아요. 이렇게 남면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남성 우월주의라는 이게 왜 남성 하나님이 되냐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배하기 쉬운 재정일치의 하나의 일종이라고요. 뭐든지.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든 뭐 신라든 어느 뭐 저거 조그만 부족이든 뭐 이런 어떤 나라든 뭐 제국이든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신화가 있는데 반드시 신화가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게 배필이라 그래. 배필.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배필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배필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부계를 잘라요. 아니 신화에서도 그 저 아버지 이 저기를 뭐 식기를 이게 저기를 자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결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든 작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 모르잖아요. 바울이나 이러한 이 기자들이 여기에 이제 최해월은 이걸 몰라요. 이런 저기를 아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양반의 복음서를 펼쳐야 되겠다는 뜻은 아주 성실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잘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을 최재우라는 수훈 최재우라는 이 사람이 명석하게 잘 생각한 거죠. 신화화되지 않게. 그러면 공자는 왜 신화화되지 않았을까요? 공자 이전에 이미 아내 뭐 또 그 뭐 자로 공자 생전에 다 죽었어요. 그게 천행이에요, 천행. 공자 생에 있을 때 다 죽었어요. 이거를 자식이 내 앞에서 죽었다. 그럼 내가 신격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도 그 자사가 그래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이제 만들어 놨죠. 이 손주가, 자사라는 손주가. 어쨌든, 어쨌든 이제는, 가만있어, 몇 시요? 어이구,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맞아야 될까? 아. 지금, 요 장이, 여기서 어떻게 맞냐면,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아까 중심 얘기 나오다가 다 지워. 중심 얘기 나오다가 지금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장이에요. 이게 70
5장,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장인데, 그거는 지금, 이 인도 유럽한 언어에서 삶은 뭐예요? 이 불교로 얘기를 하면 삶은 그 고생 고라 그러잖아 고 고라 그러잖아 고 에? 삶으로 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나 이런 생각은 이거 한술 더 떠서 여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죽음 중심이잖아요. 죽음 이후에나 뭘 받아요? 하나님한테 뭘 받아? 구원을 받지. 구원, 그냥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 종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뭐가? 율법이. 율법인데 이걸 일자만 빼면 법률이잖아요. 법. 이 법이라는 것도 법이라는 것도 뭐 이게 이 가야 된다는 가. 이 갈 거잖아요. 흘러가야 되는 건데 종교적으로는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에? 이거를 흘러가지 못하게 서구 언어는 흘러가지 못하게 이걸 관념적으로 관념에 여기 관념에 여기다 이 언어라는 관념에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어라는 관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우리가 주자도 헷갈리는 걸 우리가 지금 이걸 논하고 있는 건데 이 조선사에서 다 헷갈리고 했던 걸 논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속아봤으니까 우리가 모든 종교에 여기가 쓰레기장 아니에요. 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동양 삼국 중에서 앞으로 동양 삼국 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그것을 당해보고 그 노예로서 이스라엘이 딴 민족 건데 노예로서 당한 거는 그거는 이제 이념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념으로 당한 것보다는 그것도 언어든 언어지 하나의 무슨 언어 우등하지 못한 아주 돈만 하는 열동원 종자다 그러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노암 촘스키가 쓴 건데 이 정복은 서양의 정복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건 뭐 박스 로마서부터 박스 아메리카까지 이게 연장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이 충명의 트라이앵글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그 유대인 이게 노암 촘스키 건데 유대인이건 지금 이 종자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농업도의 종자 전쟁이잖아요. 이거 근데 종자 전쟁이라는 게 이 종교 전쟁이라는 게 지금의 종자 전쟁 유대인 종자 전쟁이 뭐 폭력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나 폭력은 대물림 하는 거 대물림. 그러면 종교는 뭐야? 정치는 뭐예요? 정치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 선례. 이게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인문학 그래요?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을 평화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하라 하냐고요. 우리가 이게 자율에서 이 종교는 타율의 타율. 그죠? 율법이나 타율의 타율. 자유 스스로 그러함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예? 뭐 이렇게 법을 뭐 이렇게 저기를 할 때도 예, 우리는 민중한테 이렇게 반포를 하잖아요.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민중이 뭐야? 하나님이죠. 민중이 만들어준 거지 자기를. 민중이 자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너는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 그건 통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통치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그 왜 민주주의도 데모크라시라 하잖아요. 데모라는 거는 민중이라는 얘기인데 민중하고 크라시라는 건 지배라는 얘기거든. 그 정치하고 지배가 둘일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이원론으로 그냥 이게 구분돼야 되니까 이게 전쟁인데 하여튼 요거를 예, 아까 알았어요. 요 정도 끝내죠. 뭐 다음 부에서 다시 오고요. 고맙습니다. 아이고.